안녕하십니까. 7시 뉴스 시작합니다.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.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도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놓였는데요. 당장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.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창원의 한 여행사입니다. 여행 상담이 사실상 끊겼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관광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한 달 만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.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유럽 상품도 조금 이야기 좀 들어 문의가 들어오고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괜히 코로나하고 발생하는 바람에 다시금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태입니다. 사실은 일상 회복 뒤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는 커지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까지 더해져 여행과 관광, 숙박업계 등은 울상입니다. 어디 가야 되겠다, 어디 선택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한 달 동안에 기지개를 켜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저희가 참 걱정스럽죠. 예. 백신 3차 접종이 20만 명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돌파 감염 양상은 우려스럽습니다. 최근 발생한 창원의 요양병원 집단 감염 확진자 37명 가운데 2차 이상 접종자가 29명, 이 가운데 13명은 추가 접종까지 맞은 사람입니다.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65% 수준입니다. 120명의 신규 확진자가 열흘 이상 이어져야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. 하지만 방역당국은 만일을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기온 하강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.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양산 33명, 창원과 거제 강 16명, 김해 9명, 사천 8명 등 모두 99명으로 일상회복 뒤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. KBS 뉴스 손원영입니다.